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? 이렇게. 자, 이게 그 관상과 관련된 건데요. 이게 지금 그 숫자가 나이를 이야기합니다. 나이를 이야기해서요. 여기를 보면 눈 나이는 보통 30대로 이렇게 보이죠. 여기 보시면 눈 나이가 30대로 돼 있고요. 이귀 나이, 이제 처음에 귀 나이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. 귀가 1부터 7번까지 있고 8번부터 14번까지 있죠. 그래서 이런 귀 나이도 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코 나이는 40대에서 이제 50대, 뭐 10대부터 쭉 가긴 하는데 보통 이제 50대까지 가고요. 그 다음에 입 나이가 여기 보시면 60대,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이제 70, 턱 쪽으로 가면 70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. 가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귀 아랫부분이 이제 또 80에서 81세,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이게 관상을 보는 어떤 형태고요. 보통 이제 관상을 볼땐 남자 여우라고 해서 남자는 좌측을 보고 여자는 우측을 본다. 이게 이제 남자 여우거든요. 관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. 남자 여우.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이제 보통 관상에서는 몇 가지만 좀 필요한 걸좀 말씀드리면, 보통 코가 이제 돈과 관련된 게 많은데, 코가 너무 이제 이 코죠, 코가 너무 약하게 생겼다 그러면 조금 돈을 모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보통 관상은 계속 보는 게 아니고요, 15일마다 한 번씩 봐요. 이게 그 15일마다, 그러니까 한 달에 두번 정도씩 보면서 이제 조금씩 관상도 그때그때 달라집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눈이라고 할 때, 이게 눈이죠, 눈. 근데 이 눈두덩이라고 하죠. 이게 가정을 뜻해요, 가정. 눈두덩이. 그리고 이 눈썹은 살이 보여야 돼, 눈썹이. 살이 보이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. 눈썹을,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면, 눈썹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렇게 눈썹이 있겠죠?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 살이 좀씩 보이는 게 좋다,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자 여우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가르마를 탈 때도 남자는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, 이 왼쪽으로 타고, 여자는 그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타고, 뭐 이런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눈이 이게 팔자, 여덟 팔자 이렇게 아시죠? 여덟 팔자. 이렇게 팔자 눈썹일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바뀔 가능성이 좀 큽니다. 물론 이제 팔자 눈썹일지라도 배우자가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,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 걸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여기 코에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, 이걸 산근이라고 하거든요. 그 산의 뿌리라고 해서 산근,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. 산근인데, 이 산근은 이제 이렇게 눈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윗부분이죠, 윗부분. 그걸 이제 산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, 이 산근은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요, 상근이 들어갔다, 여기 만약에 들어간 사람은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좋다, 늦게 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. 이 산근 자리는 어떤 돈과 관련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산근이 좋은 것이 상당히 그 관상학적으로도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마라고 하잖아요. 이마는 부모덕을 의미해요. 이마는 부모덕, 부모덕을 의미하고,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때 주름이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난문이라고 하는데,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막 이렇게, 이걸 난문이라고 그래요. 이럴 때는 크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. 이걸 이제 난문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. 보통 이제 남자와 여자일 때, 남자는 8 곱하기 8이고요, 남자는, 여자는 7 곱하기 7이라고 해요. 그래서 남자는 88이 64죠. 64세 정도가 돼야지 남자는 철이 든다는 거고요. 여자는 77에 49죠. 49세가 되면 여성으로서의 어떤 삶이 끝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
그것보다 좀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,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주가 아닌 관상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이 쌍꺼풀 우리가 수술을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되도록이면 이 쌍꺼풀 수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쌍꺼풀은 이제 가정과도 관련이 있고, 그래서 쌍꺼풀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좋다. 그리고 우리가 집 같은 걸 이야기할 때도 이 마당이, 집이 있고 마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마당이 집에 이게 집이 있고, 여기 이제 마당이 이렇게 있겠죠? 그럼 마당이 집에 두배반 정도는 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물론 이제 요즘엔 다 아파트에 이렇게 사시니까 그렇게 쉽진 않는데, 마당이 그렇게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. 그런 걸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관상학적으로 볼 때는 남자는 좀 얼굴이 거무스름한 게 좋다고 합니다. 얼굴. 그리고 이제 얼굴도 균형이 맞는 게 좋아요. 눈은 크고 코는 큰데 입이 작다든가 이러면 또안 되겠죠. 그런 것들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인중이라고 하죠. 이제 그 코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는데, 인중이 또 밋밋하면 뭐 아들이 없다라고 합니다. 관상학적인 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의미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입술 같은 경우는 좀 두꺼운 게좀 좋다고 합니다. 입술은 우리가 이제 보통 초년, 중년, 그 말년인데, 이마를 초년으로 보고요. 그다음에 코를 중년으로 보고요. 입을 말년으로 봐요. 보통 70대 이후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. 그런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관상은 상당히 보면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과학적인 것이 상당히 관상은 좀더 많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관상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제가 이야기를 좀 했고요. 또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관상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